야, 진짜 멋지죠? 아마 저 바위 위로 해가지고 담장을 끼고 한번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. 정자를 끼고 모솔길을 가면은 끝에 돌담집에 하나 예쁜 게 있다고 그러거든요. 한번 돌담집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. 조망도 너무 좋고, 이야, 저 앞에 보이는 소나무, 그 바닷가에 있는 게 돌담집 같아요. 너무 좋은 곳에 위치해 있네. 그 돌담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이야, 진짜 멋진 곳에 있네. 이 파도가 높은 날에는 집 안에까지 파도가 밀려오니까 돌담을 아주 높게 쌓은 것 같아요. 이야, 세상에나. 이렇게 멋진 곳에 돌담집이 있네. 저 보세요. 얼마나 멋진가. 들어가는 길이 이쪽 같은데 지금 폐가인 것 같아요. 숲이 우거져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길 같은데. 들어가는 길이 저 초입 같은데 나무가 우거져가지고. 이야, 정말 멋진 곳에 있는. 끝에 도로가 있나? 야, 아, 요 밑에 이렇게 바위 밑으로 해가지고 가는 길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너무 좋다. 원래 출입구는 저 들어오는 초입에 거기가 출입구 같아요. 근데 잡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해안가로 한번 돌아서 한번 와봤거든요. 세상에, 이렇게 멋진 곳에. 아마 이곳도 아마 집이 있었던 집터 같아요. 이야, 너무 좋은 곳에 위치했네. 무슨 성곽을 쌓는 것 같아. 돌담을 하도 높게 쌓아놔가지고 안 보입니다. 이쪽으로 해서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사람이 사는 지 오래돼가지고 잡초가 무성해가지고. 이야, 진짜 멋지네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너무 멋지다. 잡초가 무성해서 출입구가 여긴데 잡초가 너무 무성해요. 야, 이렇게 멋진 곳에 돌담집이 해안가에 있다는 게 너무 멋집니다.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아. 잡초가 하도 많이 자라가지고 안에 담장을 넘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. 대문 쪽으로. 그래서 제가 한번 잡초를 한번 제거를 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섭 같은 장비가 차에 있어가지고 차가 멀리 있어서. 야, 여기가 길은 맞긴 맞네. 근데 야,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아, 여기가 출입구네. 여기가 출입구인데
야. 무슨 뭐 고라니라도 살 줄 알았는데 뭐가 나올 것 같아. 위에는 옛날 전통 방식 그대로 졌네요. 흙으로 해가지고 나뭇가지를 얼키설키 매가지고 이렇게 졌어요. 아, 전기도 들어올 때까지 살아셨네. 이 전국담화도 있는 거 보니까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도 일단 살아셨던 것 같아. 움츠하기도 하고, 야, 세상에 나무도, 야, 벽도 다 흙집이에요. 흙집으로 진 건데, 자 뒤쪽 끝도 다 무너졌네. 와, 굉장하다. 그래도 이쪽 문은 잠겨 있습니다. 오. 야, 뭐, 측렁쿨이 그냥, 앞에 그냥 가려가지고, 한번 볼까요, 안을? 야, 여기 전부 담아도 이렇게 있고, 아마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사신 거 보니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네. 카라도 한번 볼까요? 몇년도 건가? 1989년도 거. 아, 카란다가 1989년도 카란다로 이렇게 도배를 하셨네. 두 배째 쓰다 남은 것도 있고. 그래도 한 30년이 넘었네.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. 이쪽 문이 잠겨 있는데 뭐 기준품이 있나? 이쪽은 잠겨 있네. 한 30 한 5년. 야, 마당에 이렇게 돌담이 높게 쌓여 있어가지고, 아, 파도가 치는 날에는 여기까지 밀려올 것 같아요. 뒤쪽에 보니까 장독대도 있고, 절구도 있고, 야. 이거 절구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. 아마 이건 꿈꾸리대로 김장독 같은 걸 묻은 것 같아요. 항아리도 이렇게 있고, 야, 저거 부엌인 것 같은데. 오! 야, 그래도 저는 그 야생 동물이라도 살 줄 알았는데. 그렇진 않습니다. 야, 이쪽이 부엌인 것 같아요. 야, 굉장하네. 이쪽은 어두우니까 노출을 좀 밝게 해서 찍고 있습니다. 뭐가 있을까요? 어, 도관에 다 비어 있는 거네.
진짜 진짜 멋진 별장입니다. 아, 금우도에 와가지고 정말 멋진 폐가 하나 보고 가네. 뭐 이게 소나무 숲속에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돌담집이 멋진 게 있었을까. 아, 그래도 한 35년 된 것 같아. 보니까 벽지에 발라있는 카렌다가 1989년도니까 한 35년 된 것 같아요. 그래도 그 당시에도 전기가 들어온 것 같아요. 전기 시설이 다 돼 있는 거 보니까. 오, 뭐야 이거. 아, 전신주가 바로 저기 있네. 이 전신주 끌어온 전선이 있는 거 보니까. 아, 진짜 멋진 곳입니다. 돌담이 아주 압권이네. 이제 폐가의 뒷마당 쪽에 이 솔밭도 아주 그냥 명품입니다. 정말 멋진 곳이네. 여기도 진짜 좋네.